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과 세상이 보이는 시간 아침경제 골든타임 박현진입니다. 네, 강식입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들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골든타임입니다. 세계적인 은행인 HSBC가 국제 범죄자와 유명인 등에게 비밀 계좌를 만들어주고 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0조 원 규모의 검은 돈을 관리하며 탈세를 도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고객 중에는 한국인 20명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른바 이태원 짝퉁 시계의 대모와 그 일당이 세관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중국에서 부품을 몰래 들여와 조립하는 수법으로 시가 1,500억 원에 달하는 가짜 명품 시계를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해마다 1억 4천만 명의 중국 여행객들이 전 세계 각국에서 싹쓸이 쇼핑을 하고 있는데요. 경제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중국인들의 탈세 의도도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 문제가 있습니다. 치매에 걸린 부모의 유언장 효력 여부를 놓고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죠. 치매로 글씨체가 바뀌면서 유언장 글씨체 감정 의뢰도 최근 들어 두세 배로 늘었습니다. 이혼 절차를 받고 있는 이부지 호텔신라 사장과 또 이무재 삼성전기 부사장 부부가 법원의 결렬로 정식 이혼 소송을 벌이게 됐습니다. 양측은 초등학생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 등을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골든타임 박상원 공간과 미디어 소장, 박상병 정치평론가,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 김태현 변호사 네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300년 동안 닫혀 있었던 스위스 비밀은행의 문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네. 영국계 은행인 HSBC가 스위스 지점에서 전 세계 부자 고객들의 돈 110조 원을 비밀리에 관리해주고 탈세까지 도운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과연 말로만 듣던 스위스 비밀 계좌입니까? 유사 이제 비밀 계좌라고 보면 되죠. 이제 스위스 고유의 은행이 있어서 이제 스위스 비밀 계좌가 있는 반면에 네.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HSBC 은행이라고 전 세계적으로 지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스위스 제네바 지점인데 네. 거기에서도 이제 비밀 계좌를 운영하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사건의 발달은 이제 직원이었습니다. 팔치안이라는 이 사람인데 네. 팔치안이가 퇴직을 하면서 USB에다 한 10만 명 정도의 명단, 계좌, 금액까지를 이제 갖고 나오면서 이거를 언론에 줬고 이제 언론에 폭로를 한 건데 좀 언론에 따르면은 10만 계좌는 빙산의 일각이다. 뭐 이건 자기가 네. 뽑아놓고만 뽑은 거다. 이 그렇죠? 시작이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액수는요. 10만 계좌의 액수. 120조가 넘습니다. 한화로. 지금까지 유출된 명단 중에 가장 규모가 크다고 하는데 네. 2008년에 몇 명씩 나왔지만 10만 명 네. 명단이 나온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액수도 그랬고요. 액수도 굉장히 큰 것 같고. 예. 과연 어떤 인물들이 있습니까? 너무 많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국왕들 급들은 다 있고요. 그 요르단 국왕, 뭐 오만 국왕, 모로코 네. 국왕, 또 이쪽 중동 쪽에 인사들이 쭉 있고 이탈리아의 패션 디자이너 발렌티노의 가리바니도 있고요. 축구 선수 포롤란이라고 우루과이. 예. 그 포롤란도 명단에 있었고요. 또 이 알카에다 소속 이 테러범들에 네. 있다는 유사로 추정되는 그런 계좌도 역시 뭐 조다니의 계좌가 있었고요. 지금 이 명단은 뭐 계속 속속 이제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뭐 488억 원, 457억 원 어마어마한 액수의 금액들인데 스위스 정부가 알고도 모른 척 했는지 얘기도 있고 또 HSBC가 글로벌 은행인데 이런 네. 거를 주도적으로 했는지 문제가 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480억이면 얼마 없는 거예요. 다른 스위스 비밀계좌는 더 있을 겁니다. 더 있다. 스위스 자체는 스위스 은행법 자체는 고객의 어떤 비밀보호를 최우선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고객의 비밀, 예를 들어서 아 우리 그 은행에 보면은 뭐 박상원이라는 한국에 있는 사람이 몇백을 가지고 있어. 이거를 밝히면 오히려 강하게 처벌받습니다. 그게 스위스 은행의 전통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HSBC가 얘기가 나왔는데 이 스위스 은행의 어떤 비밀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게 한 2010년인가 11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 국세청에서 야 우리가 보니까 스위스에 5만 명 미국인 계좌 가지고 있는 거 내놔. 네. 탈세 조사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 스위스가 버텼습니다. 버티고 버티다가 나중에 결국 정보를 줬죠. 네. 왜? 우리 은행법에 그렇게 비밀이 어떤 범죄 행위로 인한 수익까지 우리가 보장하는 건 아니다라는 이제 명분을 들면서 한 4천 명인가 5천 명 정도의 계좌를 정보를 미국에 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스위스 은행의 비밀을 문은 조금씩 열리고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뭐 많은 어떤 검은 돈들이 한국인 검은 돈들이 스위스 은행에 들어가 있을 것이다라는 추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제 스위스랑 조세 협약이 체결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만약에 과세 당국이나 검찰에서 움직이면 언젠가는 스위스에서 비밀의 문을 열 겁니다. 이미 이제 열리는 거는 거의 확실시가 돼 있습니다. 이제 시간으로 따지면은요, 이 현재로서 이제 조항을 보면은 우리가 스위스에다가 계좌를 열려면은 이름과 계좌와 유죄 판결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름을 알고 유죄 판결이 있어도 계좌를 모르면은 안 가르쳐 줍니다. 네. 왜냐하면 스위스 우리 김태현 변호사 얘기처럼 법상으로 보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팔치안이도 스위스는요 잡으려고 그럽니다 지금 오히려. 아. 근데 유럽에서는 보호하려고 하고 그런 움직임인데 이제 2018년이 되면은. 전 세계 은행이 자동 교환 제도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2018년에 완전히 빗장이 열리는 거죠. 그렇죠. 이제 2018년이 되면은 그런 계좌 유죄 판결 없이도 한국 은행에서 요구를 하면 계좌를 당연히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5년이니까 2018년 사이에는 이제 수많은 손바뀜들이 있겠고 손바뀜 사이에서 방금 이런 유출처럼 수많은 또 명단이 유출되겠고 그럼 뭐 과도기 해프닝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3년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페이퍼 컴퍼니에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의 네. 장남 전재국 등 270여 명의 네. 중견기업인들의 텍세이븐 조수 해피 지역에 네. 계좌가 발견이 됐는데 예. 지금 전혀 그 이후로 소식이 들리는 게 없어요. 예, 그것도 왜냐하면 합법이 있고 불법이 있는데 그 합법과 불법을 잘 못 밝혀냅니다. 페이퍼 컴퍼니까지 어떻게 돈을 간 그 과정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나라 국세청에서 시발점부터 쫓아서 막 가야 됩니다. 그게 마치 네. 숨은 그림 찾기. 가다가 보면은 저쪽 어디에 뭐 공장에 가 있는다다가 그래서 딱 막혀버리기 때문에 수사는 굉장히 어렵죠. 네, 처벌은 뭐 따로 된 건 없는 거죠. 그게 지금 뭐 외환관리법도 되죠. 조세포탈도 되죠. 또 돈 액수가 워낙 크다 보면 돈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특경, 횡령, 배임 다 걸리는 건데 말씀하셨던 대로 그 수사 굉장히 난항입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지금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에서 제가 시작한 걸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걸 해서 어떻게 누구를 기소하고 어떻게 유죄 판결 받았다는 어떤 보도자료 발표라는 발표가 전혀 없는 걸로 봐서 조금 유야무야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근데 다만 그 모 재벌 회장들 같은 경우에는 예. 몇몇 재벌 회장들 같은 경우에는 그 횡령 배임을 추적하다 보면 항상 그 조세 피처에다가 돈을 보내는 게 네. 나오거든요. 네. 그런 경우들은 끝까지 추적을 합니다만 그렇게 예를 들어서 명단이 공개돼서 200명 공개됐다 그 모든 명단을 수사할 여력은 없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추적도 어렵고 처벌도 어렵고 어쨌든 문은 열리고 있습니다. 비밀의 문은요. 다음 주제 보여주세요. 이태원 짝퉁 데모. 네, 유명 이태원, 브랜드 시계의 네. 모조품을 팔아온 이태원의 대모라고 불리는 인물과 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네. 수법이 어땠나요? 수법이 너무나 정교해서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파텍 뭐 브랜드 뭐 너무나 유명해서 위버 럭셔리라고 하는데요. 파텍 필립하고 바시에른 콘스탄트 이런 시계 가격은요. 예. 천만 원, 이천만 원이 아닙니다. 얼마죠? 2억 5천만 원. 3억 4천만 원짜리. 시계 하나예요? 예, 시계 하나에. 그렇다고요? 이제 그거를 짝퉁으로 만들었으니까 짝퉁 가격도 이제 수백만 원 하면 화면이 적발된 예. 관계입니다. 세관에서 저희가 받은 저게 바로 명품 시계군요, 저게. 네. 예. 저게 명품 시계인데 명품 시계 저 자체도 이 상당한 이 예술원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자체가도 굉장히 이제 네. 뭐 위조품이고요. 진품과 구별이 되지 구별이 않을 정도로 애프터 서비스까지 AS까지도 해줄 정도로 고객 서비스도 있고 하니까 뭐 저세계가 또 굉장히 큰 시장으로 한국에는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걸 이제 압수를 하면 저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거의 폐기 처분하죠. 아, 폐기 처분. 예, 뭐 백 그 가방 같은 거 태우기도 네. 하고요. 아, 그래요? 예, 다 찢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완전히 뭐 폐기 처분할 때 굉장히 궁금한 좀 아까우신가요? 네. 아깝죠. 네. 폐기 처분할 때. 예. 진짜 폐기 처분 다 해요? 예, 보는 그래서 뭐 알 수가. 예, 불도 태우면서 아니요. 화면에 그렇게. 가끔 넣잖아요. 공항에서도 네. 할 때 네. 저거 혹시 누가 빼돌리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정말로 보는 데서 전부 다 전량수해야죠. 다 합니까? 그러게요. 아니 뭐 확인도 좀 딱 찍고. 짝퉁도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짝퉁도 궁금해서가 있는데 예, 그 우리 이태원 짝퉁을 세계 최고 수준이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에 수법이 아주 새로운 수법이 도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완제품을 들여온 게 아니라 좀 다른 부품을
조립해서? 조립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시계여서 아마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계 부품도 유사 부품이 필요하니까 홍콩 등도 한 수 위니까 이런 동에서 하나하나를 들어와서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뭐 이쪽에서는 장인이라고 말합니다. 아. 이제 시계 장인이 이걸 조립하게 되는데 앞서 말했지만 이제 원가는 한, 그러니까 시계 시가가 이 완제품 이제 오리지널 제품이 한 2억 3억 하는데 예. 시중에서도 거의 한 60만 원 돈, 뭐 오. 70만 원 돈에서 팔린다고 하니까 뭐 60만 원, 70만 원짜리 시계면은 실은 좋은 시계죠. 좋은 시계죠. 싼 시계는 아니죠. 예. 그렇죠. 예, 그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2억 원래는 한 3억 원 정도의 진품은 그 정도가 나가는 네. 시계인데 60만 원, 70만 원 정도의 짝퉁이 이제 팔린다고 하죠. 근데 네. 원가가 한 2만 원 정도라고 네. 합니다. 이렇게 따지면 엄청난 수익이에요? 아니, 엄청난 폼이죠. 그 중국산 네. 부품이 얼마 되겠어요? 사실 그 명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명품 진품도요, 원가가 얼마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2억 원짜리 시계야. 물론 뭐 보석 바뀌었으면 그렇다고 하는데, 뭐 핸드백도 가죽 좋은 거 쓰고.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국산 핸드백이랑 그 최고 명품 뭐 H 어쩌고 네. 브랜드. 그 핸드백이랑 가격 차이가 100배 나는 것도 있는데, 품질이 100배 나냐? 원가가 100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죠. 명품은 그 브랜드 자체의 가치 때문에 가격이 높은 거기 때문에 정말 고부가가치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명품을 만드는 짝퉁 산업도 사실은 그 어떤 경제적인 어떤 이득만 따지면 엄청난 부가가치가 붙는 거는 맞죠. 재미난 일화가 하나 있는데 그 가방 같은 경우에 워낙 이 기술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붙잡은 그런 이제 뭐 표현으로 제조업자 뭐 그쪽 세계에서는 장인이라고 하는데 이 기술력을 살리자 거의 이태리 장인 수준이다 해가지고 이제 이분들을 좀 양성화시키려고 하는데 그 짝퉁 기술도 네. 대단한 기술이다. 대단한 엄청나니까요. 근데 이분들이 안 한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취직하고 그러는 돈보다 이쪽에서 일하는 게 훨씬 더 돈이 많이 남기 때문에 네. 저는 저 시계를 한번 선물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가짜죠. 짝퉁을 네, 받으셨습니까? 선물을 받았는데 그걸 차고 이제 필리핀 알고 받았습니까? 알고 이제 누가 재밌다고 샀어요. 네. 그 굉장히 이제 영화 신세계 나오는 거랑 똑같은. 아니 근데 아까 말씀하셨죠. 지금 나오고 있네요. 네. 신세계. 여기서 황정민 씨가 이정재 씨한테 주죠. 샀다 해서 굉장히 진짜 그 바슬린 콘스탄틴 시계를 예. 이제 딱 차고 필리핀 여행을 갔는데 예. 그 가이드가 너무 좋은 시계를 차면 강도당한다고 그걸 끌어놓고 다니라 해서 그 호텔방에 이래 끌어놓기 뭐하니까 세프티 박스에 네. 그걸 넣어놓고 다닌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네. 실제 명품 시계로 보고 있다? 네. 짝퉁도? 짝퉁도 비밀리에 넣어놓고 다녀야 되는? 아니 겉으로 보면 우리 같은 사람이 보면 모르죠. 예. 모르죠. 네. 근데 구매하는 건 처벌받지 않죠? 아니 구매하는 건 무슨 처벌받겠어요. 저 그냥 파는 사람이 이제 저작권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거지. 구매하는 사람들이야 그걸 처벌할 수는 없죠. 근데 저도 이태원에 가봤는데 도대체 네. 어디서 파는 겁니까? 네. 저도 궁금해요. 그 이태원은 저도 뭐 지금은 안 가는데 예전에 이제 다니다 보면 그 이제 그 모 호텔 앞에 그 상가에 많은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 쫙 걸어다가 보면 아저씨들이 옵니다. 네. 시계 있어요. 뭐. 핸드백 있어요. 진품이랑 똑같아요. 우리 이제 오거든요. 네. 그럼 이제 따라서 이렇게 가면은 항상 철문을 열죠. 그러니까 겉에는 그냥 보통 가방이고 보통들이 있는데 뭐 국산 이런 게 있는데 철문을 중간에. 열면 뒤에 가면 쫙 나옵니다. 뭐 핸드백도 나오고 네. 시계도 나오고 거기도 네. 뭐 하나의 그뭐 산업이라고 봐야 되나. 네, 많이 가보신 것 있죠. 같은데요, 김태현. 예전에 좀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중국 최대 명절인 요커의 싹쓸이 한번 예. 보시죠. 예, 중국의 최대 명절인 춘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8일부터 24일까지인데요. 네. 이번에도 엄청 몰려오겠죠? 예, 제가 얼마나 몰려오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오는 18일이 중국 최대의 명절인 춘절입니다. 설 연휴와 춘절 연휴를 맞아서 중국인 관광객, 즉 요커 12만 6천 명이 우리나라로 몰려온다고 합니다. 지난해에 중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서 쓴 돈이 우리나라 연간 GDP의 한 0.5%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번 춘절엔 지난해보다 무려 30%나 더 많은 중국인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유통업계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요커를 잡아라 한 백화점에서는요. 가장 쇼핑을 많이 한 중국인 관광객에게 2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왕관을 경품으로 내걸기도 했다고 하네요. 요커들은 또 하나 싹쓸이 네. 쇼핑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죠. 아, 나오는군요. 네, 그들이 한번 다녀가면 물건이 깡그리 사라진다고 하는데 각 나라마다 싹쓸이하는 물건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변기 뚜껑이 북났습니다. 하나에 한 2천 위안, 우리 돈으로 한 35만 원 정도 하는데 비대 기능이 일체화가 돼 있어서 중국인 한 명이 들어와서 한 두세 개씩 사간다고 합니다. 독일은 분유입니다. 2008년에 멜라닌 분유 파동 이후에 독일 분유가 중국에서 꽤 인기라고 하는데요.
독일인 들조차 이 분유를 사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독일 마트에서 중국인들 한 사람당 세 통까지만 구매해라 라고 제한까지 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요, 탈세가 목적일까요? 고급 아파트까지 중국인들이 사재기에 나섰다고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전통적으로 인기 있는 화장품 외에 요즘에 이 밥솥과 김이 효자 상품으로 등극을 했다고 합니다. 유후커들, 네, 김태현 변호사님, 예. 메이드 인 차이나가 싫어서 이러는 걸까요? 아, 사실 뭐 가격을 좀 끌어올리는 측면도 있고 또 탈세 목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고급 아파트 같은 경우 그런 경우들이 있죠. 미국 이제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에 전 세계 부동산 시장이 이제 죽어 있었는데 미국의 경제가 풀리면서 네. 미국 고급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가격 오름세가 있고 말씀하신 대로 투자 목적도 있지만 그런 탈세 목적 등 검은들을 외국으로 빼려는 항상 전통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부자들도 사실 돈 외국으로 빼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미국의 부동산 구입하는데 중국도 그런 점들이 있을 것 같고 조금씩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독일 분유 같은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워낙 중국에 먹을 게 또 믿을 수가 없으니까 본인들도 중국 분유 안 먹고 외국 것도 먹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글쎄 우리나라 그 지금 어떤 산업이나 관광이나 그런 데서 요우커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데 그게 사실 하나의 흐름이라고 보면 우리도 이제 거기에 좀 발을 맞춰가지고 요우커드를 좋아하는 어떤 상품들이나 개발해가지고 조금 더 우리도 이득을 창출해야 되겠죠. 그런데 실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 요우커드를 맞을 준비가? 많이 되어 있죠. 네. 이 뭐 우리도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중국인들 특수에 맞춰 있습니다.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탈리아 이제 가면 명품들 많은데 진열 방식부터가 이 명품스럽습니다. 네. 뭐 가방도 예술적으로 이렇게 몇 개 놓고 기하학적으로 놓는데 중국인 쇼핑 이후에 이게 다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칸칸에 쭉 칸을 몇 개 만들고 가방을 그냥 뚝뚝뚝뚝뚝뚝뚝 이렇게 진열을 하는데 이게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싹쓸이라니까. 싹쓸이니까. 네. 중국인들이 와서 이거 하면 헷갈리니까 네. 첫 번째 칸부터 다섯째 칸인데 다 주세요. 이게 네. 그거 하려고 맞춰서 바꿀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도 지금 거의 모든 특수들, 설날 특수가 실은 우리 한국인에게 맞춰 있다기보다는 네. 요커들에게 13만 명, 찾아올 13만 명에게 맞춰 있나 할 정도로 오히려 친중국 쪽으로 향하고 있죠. 몇 년 전에요. 네. 이 중국 관광, 그때도 한참 중국 관광이 때 군대에 이제 화제가 됐을 때인데 관광객들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 설문조사로 난 다음에 그 설문조사를 분석하는 걸 제가 조금 한 적이 있어요. 네. 분석 몇 가지 내용을 봤더니 좀 재밌는 것이 뭐냐면은 다른 나라에 가서 물건을 사는 중국의 요우커들이 한국과 차이가 뭐냐면 한국에 오면은 제일 큰 게 뭐냐면 무기가 신뢰예요, 신뢰. 신뢰? 한국의 이 상점이라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일본은 아니냐, 그러니까 일본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유럽은 자존심으로 사는데 한국은 신뢰로 산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혹시 중국의 요커들이 우리 가게 좀 싹쓸이해 주기를 바라는 만약에 저기 업체가 있다고 얘기하면은 그 매장에서는 신뢰를 팔면 돼. 그러면은 다음에 더 많이 온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문이 퍼져가지고 네. 이 대목은 정말로 보니까 중국인들은 아 쇼핑의 포인트가 그렇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 방금 그 잘 나가는 거 있잖아요. 네. 중국에 가면은 정말로 좋다고 얘기하니까. 가면은 그것도 사는 거거든요. 아마 그런 점도 아마 어떻게 보면 좀 마케팅 전략이 아닌가. 네. 재미난 거는 한국, 네. 일본, 독일 등 전 세계에 요커의 싹쓸이는 늘고 있는데 실상 중국 본토에서는 지금 춘절을 앞두고 굉장히 불경기라고 합니다. 그것도 중국 경제가 조금 이렇게 침체가 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이제 아, 좀 어려운 얘기인데 지급 준비율 인하라고 해서 우리 금리 인하 나오는 것처럼 그쪽도 지금 이 은행 간의 금리를 떨어뜨리면서 막 경기를 부양하려고 노력할 정도로 안 좋고 있고 또 하나 지금 시빙 주석이 들어오면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이 경제 개혁과 함께 경제 투명성을 많이 요구하고 있어가지고 부정부패를 없애자. 그렇죠. 이 부자들이 우리 말했지만은. 지금 거의 중국에서는 또 지갑 닫고 해외로 많이 해외로 나가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도 중국 내수에 미치는 영향이 좀 있겠죠. 네, 그 이유가 또 메이드 인 차이나를 좀 중국인들이 싫어하기 때문이다라는 분석도 좀 있긴 있더라고요. 네, 네 다음 주제 넘어가시죠. 심해 아버지의 유언장. 어떤 내용인가요? 요즘 유언장을 못 믿겠다는 소송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아,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사실 이제 유언장 가지고 유언 집행을 하는데 네. 아니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했을 리가 없다라는 거죠. 딱 보니까 두 가지들. 예를 들어서 유언장의 효력이 이제 요건은 굉장히 엄격하게 갖춰져 있거든요. 어, 우리 아버지 글씨가 아닌데 우리 아버지 그렇게 기억자를 그렇게 하세요. 왜 이렇게 썼지라는 얘기 네. 하나 있을 거고.
그 당시에 날짜를 보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기 뭐 한 달 전이다. 아, 그때 우리 아버지가 치매를 앓으시다가 노인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치매 노인이 어떻게 유언장을 쓰니? 라고 해서 하는 소송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예전과 달리 어떤 변화된 어떤 세태를 보는 것 같아서 사실 좀 씁쓸합니다.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부모가 치매를 앓다가 사망했을 때 남긴 유언장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 그 필적이 좀 문제가 된다고 네. 해요.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는데 정상일 때 지읒 쓴 모습과 치매 중기 말기로 가면서 계속 필적이 사실 바뀌지 않습니까? 이랬을 네. 때는 필적 감정도 요즘에 많이 들어가는데 좀 분쟁의 소지가 많다고 하네요. 아, 그럼 결국에 이제 필적 감정하죠. 평소에 본인이 고인이 썼던 어떤 글들 같은 건 나만 있을 테니까 그 글씨와 저 글씨를 맞춰봐서 예. 본인이 쓴 게 맞냐라는 게 이제 먼저 할 거고 본인이 쓴 게 아니다. 필적이 완전히 틀리다라고 하면 그 유언장 효력이 없어지는 건데. 근데 치매면 지금 보셨다시피 그렇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쓴 게 맞다. 그런데 치매로 인해서 이렇게 필적에 그 변했다고 하면 그럼 치매 노인네가 그 당시에 필적을 변할 정도로 정신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으면 네. 과연 이게 본인의 진정한 의사를 표현된 유언장인가에 대한 얘기들이 있을 수는 있죠. 근데 다만 문제는 치매라는 것들이요. 이게 무슨 완전히 뭐랄까 반신불수처럼 의식이 없는 뇌사 상태가 아니라 정신이 왔다가 들어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이러지 않습니까? 네. 당시에는 내가 정신이 들어서 우리 고인이 썼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그거를 입증할 만한 반 뒤집을 만한 증거를 제출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아마 결과를 네. 조금 두고 봐야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소송이 아마 그래서 더 주목받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25억 놓고 7년간 벌이는 벌인데 네. 1, 2심에서는 당연히 치매 걸렸으니까 무효다라는 건데 방금 전에 김태현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대법원에서는 그럼 치매 환자가 완전히 이게 치매인가? 정신이 혹시 있을 때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굉장히 갈등을 해서 이번에 다시 이제 돌려보낸 것 같아요, 고법에. 그래서 이 판결이 나오게 되면 정말 치매 환자의 이 유언에 대한 효력 더 확실히 증명되지 않을까 봅니다. 얼마 전에는 70대 치매 노인과 50대 여비서의 결혼이 네. 무효라는 판결도 나왔는데요. 결국은 이제 유산 갖고 물려줄 수 없다. 그럼 이제 치매 걸리면 결혼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집단적으로? 아니 뭐 결혼을 해도 되는데 얼마 전에도 그런 보도도 나왔고 워낙 이제 황혼 이후 황혼 결혼을 많이니까 자식 간에 굉장히 분쟁이 많이 안 좋잖아요. 저건 굉장히 보기 안 좋은데 아 그리고 혼자 되신 노인이 이제 뭐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뭐 60부터 40 혼자 살 수도 없고 결혼할 때 재산 관계를 미리 정리해 놓는 게 답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네. 재산이 뭐 10개가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거를 내가 새로 결혼한다고 할 때 새로 부인한테는 얼마나 주고 자식들한테는 얼마나 준다라는 거를 애초에 다 정리해 놓으시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시는 게 그게 아마 향후에 사후에도 자식들끼리 안 좋은 얼굴 붉히는 일이 줄어드는 길일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이런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좀 제대로 그런 유언장이라든지 이런 네. 걸 정리해 놓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예. 봐야 되겠나요? 그럼 예. 가장 중요하고 근데 저는 이제 아직도 이 대법원을 좀 존중하는 게 치매라고 해서 완전히 이분이 24시간 내내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때도 이제 의학적 소견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꼭 필요하면은 치매 환자라고 하더라도 유언장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걸 공정을 하면 돼요. 네, 맞죠. 그런 식의 필요합니다. 네. 조금 귀찮더라도 이것이 정말로 제대로 된 유언장이라고 얘기하면 공정 받으면은 어떤 근거도 괜찮아요. 그러면 다툼이 없잖아요. 네. 네 최근 5년간 치매 환자가 90% 가까이 증가했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이 같은 분쟁 계속해서 네. 좀 늘어날 것 같네요.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의 대명절인 설이 바로 다음 주입니다. 항상 이맘때 고향에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미리 예매를 만약에 열차표를 해두지 못하 셨다면 고민에 많이 좀 빠지신 네.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비법 공개 돈이 보인다에서는 열차의 병합 승차권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손재원 아나운서입니다. 네, 비법 공개 돈이 보인다. 오늘 알려드릴 비법은 열차의 병합 승차권입니다. 민족 대명절 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기차표 못 구하신 분들은 웃돈을 얹어주고 암표라도 사야 하는 것 아닐까 걱정 많으실 텐데요. 설 연휴 열차의 병합 승차권이 15일부터 전국 기차역에서 판매됩니다. 병합 승차권은 기차를 이용할 때 일부 구간은 좌석, 나머지 구간은 입석으로 갈 수 있는 승차권인데요.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고 했을 때 좌석이 없는 구간은 서서 나머지는 앉아서 갈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반 승차권보다 가격도 싼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병합 승차권은 표 판매가 사실상 확정된 뒤 팔기 시작하기 때문에 당일 기차에 한해 출발 1시간 전부터 역에서 판매하는데요. 설 연휴 기간인 17일에서 22일 열차의 경우 특별히 이 병합 승차권을
15일 아침 7시부터 전국 기차역에서 사전 판매합니다. 경합 승차권을 출발일에 앞서 미리 판매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그럼 비법 공개 돈이 보인다. 내일은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녹취록 청문회. 네, 어제와 오늘 한국 사회를 흔들고 있는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알아보겠습니다. 네. 두 차례에 걸쳐 정회 사퇴를 빚는 등 자정까지 격렬한 공방이 오갔는데요. 이완구 후보자가 가장 많이 쓴 단어는 이거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과장됐거나 또는 흥분된 상태에서 말씀을 올린 것으로 용서를 해주시고 사죄의 말씀과 함께 통렬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1차 청문회에서 사과만 30번 가까이 했는데요. 이제 누르면 사과하는 사과 자판기라는 별명까지 붙었다고 합니다. 네. 당초 적극 해명하던 모습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인데 결국은 어제 그 녹취록 공개가 관건이 된 것 같습니다. 폭발점이 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제 이제 결국 또 파행이었죠. 뭐 여야가 녹취록, 2차 녹취록을 이제 공개하느냐 마느냐하고 이제 간사끼리 협의를 하고 있는 와중에 어제 오후에 이제 야당 의원들이 이제 국회 정론관에서 전격적으로 이제 이걸 공개해버렸죠. 해버렸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파행이다. 뭐 이래 된 거고. 뭐 이제 정문원 의원은 상도위가 땅에 떨어졌다. 뭐 개탄스럽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녹취 과정. 그 다음에 이제 한 언론사에서 어제 사과문을 발표했듯이 네. 기자가 녹취를 해서 이제 데스크에 보고를 했는데 데스크에서 기사가 안 된다라고 킬 이른바 네. 하면 다른 언론사의 동료 기자한테 주는 것은 내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이제 야당 의원한테 줬다. 그래서 야당 의원이 다른 방송사에 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됐다라는 거 네. 하나, 언론 윤리, 취재 윤리 측면이 하나 있는 것이고 야당 입장에서는 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 내용을 국민들이 알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네. 이 문제인데 어찌됐든 그 야당 입장에서는 최대한 후보자를 흠집내고 뭐 가부는 다음 얘기하더라도 네. 일단 그런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다라면 일정 정도 성공하고 있다라고 봐지지만 기본적으로 좀 그 청문 자체보다는 후보자에 대한 어떤 정치적 타격을 입히겠다는 의도가 야당 현재에 좀 깊게 깔리겠다는 측면을 좀 제가 받았습니다. 네, 정문원 의원이 말했던 상도의 문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들려주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진짜로 들려줬죠. 저희도 한번 직접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언론인을 대학 총장으로 만들어준 적이 있느냐 그러시니까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아니 녹취록에 있는데 이따 들어드릴까요 이 문제를? 네, 이따 좀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내가 대학 총장도 만들어주고 내 언론인, 내 친구도 대학원 있으니까 여기도 만들어주고 총장도 네, 혀 아래 도끼가 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마치 네. 이번 상황은 이걸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이완구 후보자가 야당에 덫에 걸린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이게 저는 이런 문제를 볼 때 항상 우리가 그동안 똑같은 일을 반복되고 있는 게 핵심을 놓쳐버려요. 네. 핵심을 놓쳐버려서 지엽적인 것을 가지고 핵심을 덮으려고 하는 겁니다. 정작 규명해야 될 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도 언론 논평을 할 때 어떤 그 문제 핵심에 들어야 됩니다. 아프더라도 안 그런 말을 하지 말든지. 이 문제 핵심은 이완구 후보자가 기자들 앞에서 얘기를 한 대목의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녹음이 됐던 아니면 받아쓰기를 했던 또는 뭐 CCTV에 찍혔던 그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네. 또 그 찍힌 것을 뭐 어디다 갖다 둔 거는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이걸 가지고 본질을 흐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의 붕괴를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저는 현주소로 봅니다. 다 각설하고 핵심은 뭐냐면은 이완구 후보자가 기자들 앞에 얘기한 이 내용입니다. 언론관. 그러면 이 언론, 이거는 충격적입니다. 제가 봐도 충격적입니다. 이를테면 지금 내용이 보면 봐보세요. 예. 김민관법 이제 안 막아줘. 아니, 이완구 후보자가 이거 막고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지금 네.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예. 이상민 위원장이 2월 달에 한 처리한다고 그랬어요. 수정해가지고. 네. 또 하나. 친척 때문에 잡혀서 당해봐야 어린 기자들 앞에 이거 협박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그 밑에 언론인들 대학 총장 교수 만들어줬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네. 또 언론사 간부에게 저 팬들을 막아 하면은 적신 매번 너 빼. 저 팬들이 누구 누군지도 좀 궁금합니다. 저도 예. 팬들을 많이 갑니다만은 또 이 국장 걔 안 돼 하면 기자는 자기가 죽는지도 몰라. 우리 기자들 죽는 줄 알고 뜁니다.
왜? 언론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를 젊은 기자들 앞에 이렇게 얘기할 정도라 얘기하면 언론관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더 중요한 거는 이거를 이 내용하고 뭐 병립 관련 등등 관련해서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죠? 그 자리에서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말 기억이 없다고 그랬어요. 언론 이거 공개되고 나니까는 그때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교묘하게 빠져나간 건가요? 그래서 이런 것 자체가 인사청문회에서 방금 서른 분이라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반성합니다. 예. 송구합니다. 청문회 이렇게 말한 자리가 아니에요. 네. 진실을 밝히는 자리입니다. 이래가지고 만약에 네. 통과가 되면 돼도 걱정이고요. 솔직히 안 돼도 걱정입니다. 어떻게 기자 출신이시잖아요. 올해 네. 정철진 평론가께서. 네. 저는 언론을 상대로 한 일종의 허풍을 떤 건데 네. 터무니없는 사실을 갖고 이제 크게 본인이 이런 사실이 예. 없다라고 얘기를 예. 했고. 일단 언론관은 충격적인 거죠. 이 총리 후보자로서 저를 언론관이라면 충격적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팩트가 있습니다. 과연 이제 저분의 멘트들이 맞냐 현실이냐. 즉 정치인이 와서 진짜 기자를 갖다가 대학 총장을 시켜주고 대학을 만들게 할 수 있느냐. 제가 보기에 모르겠습니다. 뭐 20년 전에는 30년 전에 어땠을지 모르지만 지금의 언론 현실은 하나의 일종의 허풍이라고밖에 느껴질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제가 현실에서 네. 봤을 때는요. 오히려 지금 정치인보다는 자본과의 싸움이 더 큽니다. 언론과 이 자본력의 싸움이 더 크기 때문에 두 번째 언론 현실이라는 게 있고 이제 세 번째는 또 어쩔 수 없이 그 녹취 과정에 대한 문제를 또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과는 충격적인 건 맞고요. 예. 이 상황을 저는 보면은 좀 그림은 보입니다. 이게 그다음 아침에 이 네 명의 기자들이 속칭 말하는 이제 말진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막내들 기자입니다. 그럼 막내 네 명을 이렇게 앉혀놓고선 진짜 마치 무슨 어린 뭐, 기자들, 예, 네. 그 어린 기자들을 앉혀놓고선 뭘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근데 네. 아마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 과도한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뭐 그게 이제 흥분이라고 해야 되나? 예, 예, 이 완전히. 그때까지 받은 스트레스들을 이 기자한테 풀은 그런 거죠. 저도 이제 네. 공부 업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제가 어떤 그 공직이 있을 때 네. 기자분들하고 점심도 먹고 저녁에 폭탄 좀 먹고 하면 좀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설명을 하면 네. 사실은 이제 좀 표현이 죄송해요. 말진 기자들이 오면 어려 보이죠. 어려 보이는데 이제 저녁 한번 합시다 이렇게 하면 조금 이렇게 뭐 소주 한잔 들어가면 이제 좀 뭐 이렇게 표현 죄송한데 귀엽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르고 달래고 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찌됐든 뭐 박상민 말씀 말씀하실 때 저 얘기가 뭐 그 누가 저 얘기를 갖다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죠. 네. 그 분위기로 봤을 때는 살 잠 못 주무신 게 맞는 것도 아닌가 좀 정신이 살짝 가지 않고서야 기자들 앞에서 저렇게 뭐 야 뭐 빼 쟤 빼 하면 딱 빠진다 그 아무리 뭐 말진 기자를 하더라도 수습 때문에 그 정도는 아는데 예. 네. 그래가 겁먹을 기자가 또 어디 있으며 뭐 하여튼 그런 면에서 뭔가 좀 쉬었지 않았냐 뭐 이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진짜. 네 김태현 변호사님 네. 이 녹취 파일과 관련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문제 법적으로 문제 없냐 이건 어떻습니까? 문제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 녹음이란 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여기 이제 다섯 분들 녹음하신 걸 도청기 이제 해놓고 밖에서 이러고 있으면 그건 비밀 녹음이에요. 네. 그건 안 돼요. 네. 우리가 지금 다섯 명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렇게 제가 몰래 녹음하면 저도 이 대화에 끼어든 거기 때문에 이건 합법적인 됩니까? 아 그럼 그러니까 예전에 왜 우리 이석기 재판 때 그 뭐 바리스타 회합인가 마리스타 회합인가요? 거기 가서 그 사람이 들어가 가지고 이석기의 얘기와 자기 얘기 다 같이 대화가 한 녹음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증거 능력이 증거물이었던 거군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 기자가 물론 자기가 말은 안 했을 수 있으나 자기 말 안 들어갈 수 있으나 어쨌든 본인도 있는 자리에서 그 대화를 녹음한 거기 때문에 이게 뭐 통비법상 증거 능력의 문제, 불법 녹음의 문제는 생길 거는 아니고요. 글쎄 뭐 이완구 총리 부자든 어떤 언론가는 분명 문제인 거 맞습니다. 그리고 저게 뭐 진심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찌 됐건 간에 어린 기자들 태워놓고 국무총리 내전자가 한 33살 정도 어릴 텐데. 어린 기자를 대놓고 거뭐 허장성세에다 허풍에다가 한 저거는 사실은 굉장히 가벼운 초신이고 보기는 좋지 않은 건 맞는데 네. 다만 글쎄 제가 하나만 좀 두드는 하면 아까 아저그 기억 없습니다라는 거는 그건 정말 거짓말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보가 아닌데 야당 안에 녹취록이 있는 걸 뻔히 알 텐데 그거를 갖다가 내가 한 거를 나 정말 안 했다고 거짓말을 할 바보가 있을까요? 아마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본인이 아마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사석에서 한 시간 반 동안 막 흥분해서 하는 얘기는 내가 이걸 했는지 저걸 했는지 기억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물론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공직자가 어느 자리에 가서 자기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다 기억을 하고 나중에 문제에 대처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해놓고 며칠 전에 거 다 기억 안 납니다라는 것도 문제지만 네.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른 게 30년 전에 자료도 다 챙기신 분이 지난달 말에 있었던 대화 내용을 기억 못한다는 걸 국민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그러면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지난달 말은 자료를 안 챙겼나 보죠. 그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또 저는 기자 입장을 좀 두둔하고 싶은 것이 말진 기자는요. 그 자리는 사적으로 모여진 자리라고 하더라도 네.
국무총리 후보자와 인사청문회 앞두고 기자들하고 대화하는 자 내용은 공적인 얘기입니다. 예. 당연히 기자들 대표드립니다. 당연히 녹음을 예. 녹음합니다. 저 요즘에 녹음 시대 잘 돼야 틀어놓은 거 다 됩니다. 그거 녹음한 것을 잘못했다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오늘 보니까 한국일보 보니까 사과를 냈더라고요. 그 대목을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한국일보 기자는 그 한국일보에 있는 중간 간부들한테 가면은 이거 없앤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이걸 누가 줍니까? 그러면 경찰에 줍니까? 새누리당에 줍니까? 청와대에 줍니까? 야당도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네. 그러면 그 야당이 봐가지고 수습을 해가지고 공개할 수 있는 언론을 찾다 보니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지극히 있을 수 있는 얘기를 아니다라고 얘기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라면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 기자의 말로 제대로 된 기자 정신을 발휘한 거예요. 예. 같은 동종업계에 있으면서 좀 저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네, 야당은 이렇게 녹취 파일까지 공개하면서 강수를 뒀는데 인사청문회에서 여당은 어떻게 임했을까요? 발언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여당 의원들 발언. 도지사 시절에 외자 유치하느라고 정말 저 외국으로 많이 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후보님의 성품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보고 후보자가 책임감 그리고 새로운 기획력 그리고 국가를 내다보는 비전이 있다고 좀 봅니다. 네, 야당에서는 녹취 파일까지 공개하면서 굉장히 지금 공세를 폈는데요. 네. 여당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안이하게 대처보다 뭐 저 이상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네. 지금 이 문제는 청문도 청문이지만 정치적 함의가 굉장히 큰 청문회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완구 후보자마저 낙마한다면 그 후폭풍이 과연 어느 정도 될 건지 여기서 짐작이 잘 안 갑니다. 그다음에 야당도 사실은 부담을 갖는 것이 문창극 안 되기 위해서 이번마저 한다면 예를 들어 지난번 그 노무현 정부 때 탄핵 열풍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에 국민들의 거의 80%가 여론조사를 하면 찬성했거든요. 네. 그런데 막상 국회에서 통과되자 후폭풍이 불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만약에 이완구 후보가 낙마를 하고 벼랑 끝에 몰린다면 야당도 부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본다면 뭐 새누리당이나 야당이나 공이 쌍방간에 부담을 좀 떠안고 있는 형국이다 네. 이렇게 봅니다. 방금 제로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새누리당 의원들의 태도 자체는 그다음에 우리가 이건 과거에 지금 야당도 그랬습니다. 집권당만 되면은요 국회에서 하는 일들 자체가 국회의 권위, 국회의 권능을 강화하자는 말을 수없이 합니다만 안 됩니다. 왜냐면은 집권당만 되면은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 권능 자체를 무시해버려요. 네. 방금 새누리당 봐보세요. 인사청문회 때 이거는 이완구 후보자의 청문위원이 아니고요. 엄호도 아니고 변호도 아니고 아부하고 있는 거 얘기 맞습니다. 아하, 네. 이거를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앞에 국민 여러분 이것이 대한민국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현장입니다라고 말한 것 자체가 부끄럽고요. 저걸 논평해야 하는 것 자체도 정치평론가로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 이제 이틀째 청문회가 열리는데요. 과연 오늘도 뜨거운 공방이 펼쳐지겠죠. 지킬 수 있을까요? 이완구 후보. 글쎄요. 여당에서. 오늘 하고 내일 이제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인데 야당이 고민이 깊을 것 같아요. 이걸 어떤 형태로 이제 반대를 표시할 건가. 예를 들어서 네. 의장 직권 상정을 막을 것인지 물리적으로 네. 아니면 부적격으로 의사표명을 할 것인지 또 국회 표결에는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 이게 이제 원내 전략 문제인데 어쨌든 뭐 어제 또 오늘 하면서 정치적인 성과는 야당이 거두고 있다고 저는 봐요. 거두고 네. 보고 이제 일단 이완구 후보자가 총리로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선명히 노출하는 데는 성공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 정치적으로. 이 문제에서 야당 전략이 좀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뭐. 끝까지 갈 거냐? 예를 들어 타협을 할 거냐? 정부 채택 자체를 거부할 수 있고, 거냐? 아니면 참여하면서 부적격이라는 견해를 표시할 수 있는 것이고, 네. 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야당은 아마 노리는 게 이제 이걸 설 연휴까지 끌고 가면서 밥상머리 민심에 이완구를 좀 올려놓고, 설 연휴가 끝나면 뭐 통과시켜주든지 뭐 이런 정치적 의도가 가면 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는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원내 전략의 문제입니다. 저도 이런 경우 한 두 번 정도 해봤는데요. 제일 큰 포인트가 뭐냐면은 낙마를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됩니다. 낙마를 시키려고 얘기하면은 표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네. 표결에 들어갈 경우는 수가 밀립니다. 똘똘 뭉친 새누리당 밀어붙일 겁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야당 지도부가 타격을 받습니다. 네. 그렇지 않고 정당하게 새누리당하고 당론을 정하지 말고 보통 국회에서 인사 문제는 당론을 잘 안 정합니다. 네. 자유표결을 봤을 경우에는 당의 내부적인 공고사항을 가지고 표결해서 반대를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새누리당 지도부의 스탠스가 중요한 거죠. 그럴 경우에는 당내 표결이 임할 때인데 그 정도만 되면은 우리 표결하자 따르겠다 하면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새누리당에서는 동원을 해가지고 우리는 전당적으로 소속 의원들이 상세다라고 얘기하면 아마 야당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 가지고 응하지 않고 인사청문 채택수도 채택하지 않을
가능성도 남아있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예술의 경지에서 정치력이 있는 것이 일단 단독 처리는 여당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인사 문제. 네. 그렇게 한 적도 별로 없기 때문에 네. 야당이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유로운 어떤 표결에 임하도록 좀 해달라고 이제 협조를 구하겠죠. 협조를 구하고 그래서 일단 오늘 청문 마치고 청문 보고서까지 이제 이후부터는 야당이 전체적으로 그 의원들의 어떤 자유 의지에 좀 맡길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통과... 여당이 먼저. 네. 여당이 먼저 그렇게 해야 돼요. 여당이 먼저 해야 야당도 자유로 의원 맡긴다는 것이 통하거든요. 예. 새누리당에서 똘똘 뭉쳐가지고 다 어디 가지 마요. 안 됩니다 하면서 전부 다 출근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 전략 들어가 버리면 야당은 국회 본회의 못 나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 여당입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2차 청문회가 계속됩니다. 이완구 후보자 오늘은 사과 몇 번 할지 한번 또 세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죠. 배신 대 이중 배신. 어떤 내용입니까? 네, 박 대통령에게 전면전을 선포한 문재인 신임 당대표. 어제 박 대통령이 배신이라는 표현을 먼저 썼는데 네? 그리고 나서 또 이중의 배신이라는 말이 하루 종일 국민들 사이에서 회자가 됐습니다. 어떤 말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세수가 부족하니까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 하면은 정말 국민을 배신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에 대한 배신이다.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동안 어떻습니까? 박근혜 정부 들어서 정세를 해놓고 마치 대통령의 정세를 화가 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는 배신이라고 말한다면 이중의 배신이라고 생각해요. 이중의 배신 아닙니까? 예, 정세를 놓고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당대표가 서로 배신이라고 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좀 한번 돌이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치인 말을 이제 전체적인 항상 이제 뭐 핑계를 댈 때 맥락은 빼고 한 단어만 딱 해서 뭐 전면전 얘기도 아니 뭐 민생과 뭘 외면하면 전면전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왜 전면전만 하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박 대통령의 워딩은 일단 이제 야당은 문제 제기 집단이지만 집권당은 문제를 해결하는 집단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세 문제는 일단 최선을 다해서 세금을 가장 많이 걷는 방법은 뭐냐? 경제를 성장시키는 거 아닙니까? 네.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춰서 역량을 집중하고 난 뒤에 그게 안 됐을 때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 노력은 하지 않고 정세 논의만 하면 국민에 대한 배신 아니냐? 그 말은 제가 보기에는 틀린 구석이 하나도 없는 말 아닙니까? 다만 현재 논쟁되고 있는 이 맥락에 과연 이게 지금 적합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는 것이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뭐 적절성 문제 얘기할 수 있는데 문재인 의원이 이중의 배신이다. 저것도 뭐 사실 현실적으로 유리지갑 뭐 담배값 인상하고 연말 정사 문제 때문에 정말 그 뭐 봉급쟁이들만 뜯어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이제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저런 수준에서 공방이 오고 가는 문제가 이건 보수 진보의 문제도 아니고 뭐 정답이 있는 문제도 아니고 이거는 국회 내에서 내재적으로 정말 복지 문제에 대한 수준에 대해서 차분하게 토론해야 될 문제죠. 저렇게 막 네. 서로 공방을 주고받듯이 해야 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설전을 주고받는 거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거는 정치 이슈가 아니라 정책 이슈이기 때문에 다 나쁘지는 않는데 핵심이 뭐냐? 핵심은 담배값이라든지 또는 연말정산의 이 문제가 정세냐 아니냐가 핵심이에요. 네, 정세가 볼 거냐? 그렇습니다. 아니냐. 정세가 아니라고 하는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이거는 정세가 아니고 정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들 일단 경제 활성화를 하지도 않고 난 다음에 정세부터 얘기하는 건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맞는 얘기잖아요. 네. 그 박 대통령 얘기 맞는 것이고 만약에 대통령 그게 아니고요. 담배값이나 연말정산 이것도 결과가 정세입니다라고 말하면은 정세 했잖아요. 했는데 잊어가지고 정세를 하면 국민의 배신이라고 말하면은 이중의 배신이 좀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논쟁의 핵심은 뭐냐면 항상 네. 할 때 핵심은 담배값 인상이라든지 연말정산 정부채권의 주민세 등등 이 관련을 정부가 만들어 정세냐 정세가 아니냐 이 관전의 차이예요. 이것을 알고 논쟁을 들으면은 이 논쟁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박 소장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네. 어제 그 통계가 하나 발표됐습니다. 세수 결손액 네. 사상 최대인데요. 네. 한번 보시죠. 11조 원이죠.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가 한 10조 9천억 원 정도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 기업들이 납부한 법인 세수가 전년보다 한 2.7% 감소했다고 하고요. 월급쟁이들이 낸 근로소득세 한 15.5%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이런 얘기 나오는 거 같아요. 더 충격적인 건 예. 절대액으로 봐도요. 소득세가 법인세보다 많습니다. 소득세가 한 47조 원, 법인세가 43조 원으로 소득세가 월 4조 원 정도가 네. 많은데 소득세의 한도 절반 이상은 근로소득세. 네. 소위 말하면 우리 연말정산했더니 셀러리맨들이 부담하고 있으니까 뭐 더 화가 날 수밖에 없는데
실은 문재인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 두 분의 말이 다 맞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 없다. 정답이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소득 증가 없는 증세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당연하죠. 소득이 안 늘고 증세만. 그래서 결국 현실적으로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저는 이 칼날은 기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법인세율 인상뿐만이 아니라 뭐 실효세율을 높인다든가 소득공제를 줄여준다든가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야당도 마찬가지고 핵심은 결국 기업에 이제 칼날이 와서 기업 쪽에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내 유보금들을 좀 풀어야 되지 않나 투자든 임금 인상이든 이런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딜레마인데 사실은 이제 뭐 야당하기가 편하다는 것이 그 딜레마인데 결국 법인세를 더 얻는다는 것은 물론 정교하게 봐야겠지만 그 기업이 투자 의욕을 또 낮추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국정 운영은 기조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당장 이렇게 몰핀처럼 효과를 보는 것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팀이 성장의 방점을 찍었다면 그 신호를 좀 일관되게 보내주는 게 어떻느냐의 문제. 그러니까 복지 논쟁이 휩쓸려가지고 쓰나미처럼 휩쓸려가지고 경제 운영의 기조를 놓쳐버린다면 다음 정권이 또 그 부담을 다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국면이라고 봐집니다.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가 서로 이렇게 격돌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도 문재인 대표 선출 후에 내부적으로도 저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당 강경파 일명 대포로 불리는 정청래 최고위원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독일이 유대인의 학살에 대해서 수고했다고 해서 유대인이 유대인 학살 현장이나 아니면 히틀러 묘소에 가서 참배할 수 있겠습니까? 일본이 우리에게 사과했다고 해서 우리가 야스민 신사 가서 참배하고 천황 묘소에 가서 절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직 그 정도의 사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행보는 적절하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파문이 일파만파입니다. 두 전직 대통령 묘역 참배를 유대인의 히틀러 묘역 참배라고 좀 비유를 해서 논란이 좀 되고 있어요. 정청래 의원은 우리가 저 발언을 비판하면 왜 사람 말꼬리 붙잡고 늘어지냐라고 하겠지만 그게 정치인의 숙명인 것이죠. 공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히틀러라 야스쿠니라고 하면 사실은 뭐 92년, 97년인가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그 두 번이나 방문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김대중 대통령이 방문하신 거는 뭐 히틀러 묘소고 야스쿠니 신사인가요?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고 문제는 저게 개인 어떤 의원 정청래 의원의 발언도 부적절한데 문제는 정청래 의원은 지금 단순한 어떤 재선 의원이 아니라 당의 지도부입니다. 최고인입니다. 그리고 저 당은 지금 2년 동안 굉장히 내홍을 겪다가 이제 문재인 당대표가 다시 당권을 잡으면서 뭔가 한번 해보겠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 첫날, 둘째 날 정청래 의원이 저런 발언을 해가지고 그 당내에서도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정청래 의원은 본인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가 본인의 어떤 정치 앞길도 중요하지만 그 당의 새로 출범한 지도부의 어떤 악영향을 끼칠지 한번 좀 냉정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정최구 의원의 이 같은 비난 발언, 문재인 당 대표의 리더십 논란까지도 불러오고 있습니다. 정치 이슈 여기까지 짚어봤고요. 다음 이슈 하나만 더 보시죠. 엄마랑 살래? 아빠랑 살래? 네, 제목이 좀 재밌네요. 재밌죠? 네. 엄마랑 살래? 아빠랑 살래? 양육권 분쟁에 관한 얘기입니다. 어제 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장녀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또 이무재 삼성전기 부사장이 결국 이혼 소송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돈이 문제냐? 돈보다는 자식 문제다. 이런 얘기 있던데요. 네, 자식이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원래 이혼 조정을 해가지고 조정 같은 거는 결국 다 합의를 다 되고 거기서 이제 마지막 결말만 지는 자리인데 결렬이 됐거든요. 예. 문제가 친권인가 양육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처음에 이혼 얘기 나왔을 때는 그 이부진 사장 쪽에서 친권 양육권 다 갖는 것처럼 보도가 나왔는데 저 이무재 전 부사장 아버지죠. 아버지가 끝까지 반대해서 그 양육권과 그 친권에 대한 합의가 안 돼서 결국 소송으로 가게 될 것 같다는 전망입니다. 근데 양육권을 서로 주장할 경우 네. 어떻습니까? 자식의 의견이 좀 반영이 되나요? 그건 자식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틀린 거예요. 자식이 아주 어린이라면 모를까? 만약에 글쎄 저 두 사람의 아이는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4학년 정도. 4학년이죠. 네, 초등학교 4학년 정도면 요새 같은 추세 아이의 의사를 가장 많이 반영을 하죠. 그렇습니까? 아직 어린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지만 그러니까 법원에서 양육권을 누구로 줄 것인가 할 때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누가 키우면 아이를 가장 잘 키울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의사 중요한 거고 부모의 경제력도 보고 이혼 사유는 누구한테 있느냐는 것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죠. 네, 양육자 지금 지정 CG를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혼을 하게 되면 엄마가 당연히 아이들을 키우는 것처럼 아이 입장에서도 여겨지고 뭐 사회적인 인식도 그랬는데 요즘에는 아빠가 양육권을
가는 경우도 많고 아이들 입장에서 그렇게 원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딸바보라는 얘기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뭐 옛날 그러니까 저희의 아버지 세대와 저희 세대와 저희 후배 세대가 완전 다른 게 가사노동이나 자식들에 대한 시간들은 뭐 요즘은 아빠들이 훨씬 많이 보내는 집도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반영한다면 당연한 추세가 아니겠나 이래 봐집니다. 저는 이 문제가 그러니까 아빠가 좋냐 엄마가 좋냐의 문제보다도 아마 삼성가의 후계구도하고 맞물려 있을 것 같아요. 상속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상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후계구도와 맞물려서 지금 이 싸움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뭐 이번에 이제 예, 조정 끝나고 소송으로 들어가는데 어제 이제 이무재 부사장 측 변호인한테 그럼 네. 정말 이게 양육권하고 친권만의 문제냐 그랬는데 확답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차피 소송으로 갔으니까 양육권 친권 지정 문제와 함께 재산 분할도 아마 이제 긴 싸움으로 같이 좀 넣어서 싸우지 않냐 소송에 돌입하지 않을까. 그럼 뭐 뉴스를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삼성의 후계 구도하고도 맞물려 있다 봐야 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뭐 이혼 소송 관련해서 많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또 어제 밤에 또 재미난 소식이 네. 하나 나왔습니다. 그 가수인 탁재훈 씨가 또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좀 엉뚱한 지금 주장이 나와서 서로 간에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세 명의 여성을 상대로 이혼 소송 중에 외도를 했다 그러고 하는데요. 아, 그거 굉장히 불리한 거 탁재훈 씨한테는. 왜냐면 아니 법원에서 봤을 때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는데 둘 다 경제력은 있다. 근데 아빠가 자꾸 바람 피고 다닌다. 예. 당신 애 잘 키울 수 있겠어? 법원에서 그 생각 안 하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양육권 소송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누가 아이를 키우는 게 아이한테 가장 좋느냐는 게 가장 절대적인 기준이거든요. 그렇게 되게 보면 탁재훈 씨가 이혼 소송수 3명과 외도를 했다. 저게 진실이라고 하면 양육권 소송에서는 탁재훈 씨한테 불리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죠. 네, 그렇겠죠.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스위스 비밀 계좌부터 이혼 소송에서의 양육권 문제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분 말씀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골든타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